일단 그 여성인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 여성 신입사원에게 넌꼭 여성 임원이 되어라는 말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러면은 저는 네. 참 늦은 감이 있지만 네. 그 여성 임원이라는 데에서 왜 아, 여성자를 그쵸. 붙이는지 저는 예.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쵸. 저는 임원이 되었는데 여자일 뿐인 거지 네, 그쵸. 여성 임원이 된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아까 좀그 얘기 좀 빠뜨렸는데 그것도 네. 사실 보이지 않는 차별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학교에는 남학생, 여학생 있잖아요. 그쵸. 그때까지 좋았어요. 네. 근데 직장으로 가고 사회에 나가면 직원과 여직원이 있거든요. 맞아요. 부장도 부장과 여성 부장이 아, 있어. 그래요? 예를 들면 성을 다 갖다 붙여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네네네. 저는 그거 되게 불만이에요. 아, 그쵸, 그쵸. 네. 왜 여성 임원이냐고요. 그냥 임원이지. 그치, 그치. 그래서 후배 사원이 들어오면 저는 뭐 임원이 되라. 이런 얘기는 조금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네. 가급적이면 네가 갈수 있는 곳까지 높게 올라가 봐. 이런 식으로 조금 은유적으로 표현을 할 텐데,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여성 임원이 되라는 얘기는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반쪽 아, 자리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이게, 우리도 이제 알게 모르게, 어떻게 남성 위주의 그 세상과 프레임에 이미 물든 거죠? 레이디 아, 퍼스트라니까요. 그니까요, 예.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성, 아니, 여성이시고. 그럼 임원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임원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 뭐, 욜로, 뭐, 영끌, 이런 거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쵸. 저는 하고 싶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먹고 싶은 거 드시잖아요. 여행하고 싶으시면 뭐,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원도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못할 거 없어요. 근데 이게 내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과 나는 이러지 않아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행동하는 거에서부터 차이가 날수 있거든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냥 할수 있어요. 그 말을 해보고 싶네요. 네, 하시고 아. 싶으면 하시라고. 네, 참 많은 참 쉬운 말인데 이게 참 이게 실천하기 어려운 그 거라. 과정에는 아까 그 목표 놓잖아요. 네. 무던히도 노력을 해야 되는 그쵸. 거죠. 그 이번에 쓰신 책 제목이 독한 언니의 직장생활 백서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하신 아니요. 건가요? 저그 질문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오빠는 아니니까요. 아니, 오빠? 아, 누나는, 누나?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독한 사람. 독한 사람. 너무 친근미가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약간 좀 친근하게 하기 위한 약간 마케팅의 한 방편이었는데, 이것들만 좀 부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르고, 좀더큰 꿈을 꿀수 있는 그런 어떤 큰 희망과 이것을 주고 싶었는데, 독한 언니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서 이걸 좀 약간 갈등을 부추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계략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사상적이지도 않고요. 그냥 많은 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남성분들이 보시고 나서 도움 받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뭐 임원 오르는데 너나가 어떻겠어요? 다 그쵸, 그쵸. 오르시지. 또이 책이 훨씬 유용하실 거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근데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사실 여성적이지는 않은데 않아요. 이제 제목부터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여성이라는 시선을 프레임을 갖고 딱 보니까 이제 약간 제가 이게 잘못했어요. 아니 제목 직접 지으셨나요? 아, 아니, 저는 그러셨구나. 이게 친근함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절대 여동생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일단 이런 기회 주신 우리 PD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30만 유튜버 빨리 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맥락은 하나인 것 같아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라. 사실 그 얘기 꼭 해드리고 싶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쵸, 꿰어야 된다는 그쵸. 속담 있잖아요. 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 하시면서 그냥 계획만 하시거든요. 지금 유튜브 우리 PD님 그 유튜브 나올 때마다 꼭꼭 챙겨보시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계획하시고 실천하시는데 매진하신다면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원하시는 꿈 반드시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독한 언니의 직장생활 백서 저자 정경아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구독자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